자, 점 2,0을 지나고 곡선 익스포넨셜의 x-2승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 야, 그러면은 사실 만약에 얘가 접점을 준 거면 문제는 그냥 끝난 거지. 너무 간단한 문제지. 접점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 확인이 필요해. 접점이 되게 금방 끝나거든. 근데 여기다가 대입을 해봤어. 그랬더니 2, 어디를 지나? 그래. 그래서 접점이 아니야.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이다.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란 거야. 이런 식으로 두개 이렇게 그어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프 밖에서 접점을 그은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요한 정보는 두 개라 그랬지. 하나 뭐? 기울기. 그 다음에 뭐? 접점. 접점 좌표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미지수 놓으면 돼. 그게 문제풀이의 시작이야. 얘는 그거밖에 없어. 그럼 접점 좌표인지 모르니까 이하고 헷갈리는 t. 그래. 또 t로 놓자. 접점 좌표를 이제 x는 t라고 놓자 이거야. 자, 그러면은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냐? f 프라임 t가 되거든. 그럼 f 프라임 x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fx가 y를 이제 fx라고 합시다. fx가 익스포넨셜 x-2야. 그러면은 f 프라임 x는 뭐야? 그렇지. 합성함수 꼴이지만 어차피 미분하면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지. 자, 그러면은 접점에서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t 집어넣는 거지. x 대신에 t 집어넣는 거야. 문제 헷갈리지 마. 문자. 그러면 익스포넨셜 t-2승 이렇게 되겠네. 기울기가. 그다음에 접점 좌표는 t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게 그거지만 식은 똑같지만 하여간 식이 다를 때도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분해야 된다. 알겠어? 자, 집어넣어 주면 접점 좌표는 t, 뭐가 되는 거야? 익스포넨셜 t-2가 되겠네. 됐니? 그럼 이거 뭐야, 지금? 이거 얘기해 봐. 기울기가 이거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그게 뭐야? 이 문제랑 연결시켜 봐. 그 직선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 어떤 단서를 써먹을 거야? 그렇지. 내가 지금 말한 이 접선이 점 어디를 지난대? 이 문제에 보면. 그래, 2,0을 지난대. 식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2,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요거 기울기 한점 가지고 이제 구해 보는 거지. 그럼 y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 마이너스 2승은 기울기 익스포넨셜 t 마이너스 2승 그다음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2,0을 지난다고. y에다가 0 집어넣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 마이너스 2는 익스포넨셜 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지금 x에다 뭐 집어넣어? 2지. 됐지? 벌써 날아갈 게 보이지? 사라진다고 얘네들. 됐어? 그러면은 2 마이너스 t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넘어오고 넘어가면 t는 얼마야? t는 3이네. 그럼 다 구한 거 아닌가? 접점 좌표를 구했잖아. 그럼 이 좌표부터 구해볼까? 3, 뭐가 되는 거야? 익스포넨셜 되는 거지. 기울기는? t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어? 3 집어넣은 거지. 지금 t 3 나왔으니까. 그럼 기울기는 얼마? 똑같이 익스포넨셜이야. 그럼 끝났어. 이제 다 끊은 거야. y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은 기울기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y는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3 익스포넨셜하고 넘어오면은 플러스 익스포넨셜이지. 그럼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지?